비엘공호 주택재개발 비리 의혹 연속 보도입니다.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을 하면서 구역 내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만들어 울산시에 기부 체납을 하게 되는데, 알고 보니 공사를 맡은 업체가 조합장과 사돈 관계로 드러났습니다. 또 입찰 과정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. 설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. 중구 복산동 B-05 주택재개발 구역에서 막바지 철거가 한창입니다. 철거가 끝나면 도로와 상하수도, 공공건물 등 기반시설 공사가 시작됩니다. 공사업체는 지난 2016년에 일찌감치 선정됐습니다. 당시 입찰 공고는 금요일에 발표했고, 주말을 거쳐 월요일 곧바로 현장 설명회를 열었습니다. 입찰에 참가한 곳은 경남업체 단 3곳. 조합은 자신들이 정한 공사 금액에 가장 가깝다며 조합장에 사돈업체를 뽑았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공사는 100만 원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조합 본인만 알고 있는 거죠. 그 점수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관건이겠네요. 그렇죠. 조합이 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봤더니 별도 조건, 특약을 둬서 거의 모든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. 다 바뀔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바뀝니다. 도면이 없이 한 건데 바뀌죠. 창원에 있는 해당 업체를 찾아갔습니다. 업체 사장은 정상적인 입찰 과정을 거쳤고 공사를 해도 이윤이 남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. 업체를 갖다 어느 시기쯤 선정한다. 뭐 이런 것 정도야는 알 수 있겠죠. 네. 그래서 이제 공고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한 거예요. 재개발 조합장과 사돈업체 간의 이상한 거래가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설태주입니다.